안녕하세요. 3월 23일 금요일 아침 8시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경향신문을 좀 살펴보는데 메인의 수사권, 소추권, 검찰의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서울에선 황사가 관측된다.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 살아. 세계가 놀란 주 69시간제.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했듯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미연준, 지속적인 인상 문구 지우고 긴축이 마무리를 시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 미 기준금리 상당 5%로 한미 격차 1.5포인트 역대 최대로 차이가 났다.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났다는 거죠. 정치권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권역별 준연동형 된 거대 양당 비례목 17석이 소수야당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거대 양당 비례목 17석은 소수 양당으로 소수 야당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네요. 자세히 읽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박용진 의원, 이 대표 거취 결단의 문제고 정치 홀리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직격탄을 날린 것 같아요. 경제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부동산 위축에 건설 기업과 비은행권 부실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 뭐 지금 부동산이 여러 가지 활성화를 잃으면은 건설 기업은 부도가 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은행권들이나 여기선 비은행권도 여러 가지 부실이 발생할 수 있죠. 파산 위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토부 전세 사기 가담된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SKT 5G 중간 요금제가 5월에 도입한다네요. 주니어하고 청년 맞춤 세분화를 하겠다. 이것도 맞아요. 저희들도 5구 요금제를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6950제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중간 단계가 없어요. 거기에 적절한 24GB, 37, 54, 74, 99, 그 다음에 110으로 가는 여기에 중간 단계를 세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세분화시키면 뭐 선택할 수 있고 좋죠. 뭐. 예를 들어서 24기가는 더 쓰고, 110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54나 74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저는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SK텔레콤에서 이제 5월에 도입한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하면 빨리빨리 해야죠. 민간 통신 기업 요금제에 장관이 이례적으로 발표했다네요. 아마 뭐잘 보이려고 했겠죠. 대통령이 인수위의 공약이었다고 하는데 통신비 경감을 대통령이 압박을 했고, SKT 요금제 개편 첫 가시화 성과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정밀 로봇 수술이 이루어진다. 사실 이거는 예견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삼성동이 코엑스에 있죠. 그래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전시장이군요. 여기가 병원이 아니라. 그래서 초정밀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진단 보조 기능 등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최첨단 인공지능이 이제 수술을 하는 단계가 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6월부터는 금융사 예적금이 온라인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한다네요. 6월부터는. 예금과 적금에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농협이든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10집 중 6집이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5%라네요. 엄청 많네요. 두명중한 명만 결혼한다. 와, 이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가구 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죠. 3인 이상 가구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아기를 가진 거죠, 3인 이상은. 근데 계속 줄어들죠.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33%. 둘이 사는 거, 28%. 와, 이것만 둘이 합쳐도 60%가 넘어요. 그리고 38%는 아기 한 명, 아기 두 명. 결혼을 해야 한다. 아직도 반 정도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 이혼이 낫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겠다. 20%죠. 뭐 19%인데 20%로 봐야죠. 와. 자녀가 필요하냐? 자녀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네요. 예. 아, 60대 이상이 가장 높네. 아, 이거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자녀가 필요하냐? 아냐냐? 반반이다. 그러나 나이 든 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흥미롭죠? 자, 그러면은 금융권 한번 볼까요? 산업적으로 볼까요? SK온,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SK온이. 그 다음에 SK 맞추면 6만원대 중간 요금제 출시했다. 이거 나왔던 얘기죠. 여권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윤경님도 KT 대표 후보 사퇴 수순을 밟는다. 배터리 3사가 지난해 원료비로 30조를 썼다네요. 와, 1년 새 70% 갔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그 양극재 원재료를 사들이는데 30조 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무려 70%가 늘어났다. 엄청나게 지금 배터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마수, 롯데, 신세계, 대규모 할인전이 맞붙는다. 우리한테는 좋죠. 대규모 할인전이 맞붙어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룹 계열사가 총 출동하는 봄맞이 특별행사. 아, 봄에 할인전을 시작한다는데 좋죠. 아, 좀 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볼까요? SK이노베이션, 미국 아모니아 연료전지 아모지에 5천만 달러를 추가 또 투자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 비밀을 빼내 롯데로 이직한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을 기소했다고 하네요. 이 닥사 옛날에 이거 문제가 됐던 닥사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 코인 상장의 가이드라인 위믹스 재상장 위믹스를 재상장시킨다네요. 이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위믹스 크게 손해를 봤던 업체죠. 코인 업체죠, 위믹스. 여기 투자한 분들 많이 잃었어요. 반도체 한파에 실적 악화가 됐다. 아, 그렇죠. 반도체 지금, 근데 그나마 어제 조금 회복이 됐어요. 사실은 삼전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간 반등을 하는 걸 봐서 완전 저점을 찍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4분기 영업이익 70%가 급감했다. 확인했죠. IT를 좀 볼까요? 바드, 빙, 파이어플라이, 플라이 생성형 AI 춘추전국 시대. 요건 단어 정도를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아, 글로벌 빅테크가 새로운 생산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어도비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AI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구글은 대화형 AI 바드를 미국과 영국에만 또 공개를 했다네요. 뭐, 바드는, 그러니까 구글을 바드는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 대항마로 출시를 했다고 하고, 아, 그리고 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림을 그리는 AI 기능 검색 엔진 빙.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죠, 빙. 웹 브라우저 엣지에 탑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도비도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도 이날 컨퍼런스를 열고 새로운 AI 도입인 파이어플라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AI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저도 투자를 했었었죠. 미국 엔비디아도 투자를 해봤었어요. 지금 뺐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그다음에 AI 슈퍼컴 컴퓨팅 서비스 GTX 클라우드를 출시했다.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어를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생성형 AI, Bard, Bing, Firefly. 이름이 좀 어렵죠. 그다음에 맥도날드 개인정보 유출 6억대 과징금이다. 그리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성형외과 과태료를 때렸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했다네요. AI 아이폰 시대가 도래했다. 계속 제가 하는 얘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17만 명 걸린 애플페이. 편의점은 되는데 스타벅스하고 교통카드는 안 된다네요. 그리고 미 20여 개 주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차량 도난 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현대차, 기아차 중에 도난 방지가 안된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예전 제품들 중에 일부는 방지 장치가 없다 보니까 도난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강화를 해라. 안 되면은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죠. 애플페이가 시작했고 코스트코나 투썸플레이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코스트코, 투썸플레이 편의점 일부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젊은 층이 애플페이를 많이 써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삼성 거를 주로 쓰는데 삼성페이를 많이 쓰죠. 빅테크 2차 구조조정 속도를 낸다. 아마존이 9천 명 추가 해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뭐 많이 페이스북에도 계속 1월, 2월 계속 지금 그렇게 하네요. 국민은행 알트폰 정식 승인을 받을까? 국민은행에서 알뜰폰을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나올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알뜰폰. 그렇죠. 요금제 상생 방안 막판 여러 가지 쟁점으로 두각되고 있는 요거. 과연 국민은행에서 알뜰폰을 출시할지. 통신사에서 이제 알뜰폰을 갖고 오는 거죠. 카카오 AI 챗봇 다다음 하루 만에 일시 중지 카카오에서 이거 조금 더 연구를 안 했다는 거죠. 연구 더 해야 돼요. 한국어 특화 AI 챗봇 첫 선. 카톡에서는 검색하고 그림도 검색도 하고 그림도 하는 제가 이제 카톡에서 어제 해본 게 아수겁이라고 하는 에스컵 있잖아요. 아수겁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GTX 3.5하고 GTX 4.0을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저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거죠, 요거. 요거 GTX 4 탑재한 카톡 채널 아수겁 써봤다 이거죠. 저는 어떻게 써봤냐면, 광고 좀 지우고요. 우리 국내 업체 중에 여기 아수겁이 있어요. 여기 아수겁, S컵인데, 아수겁에 GTX4를 적용했다고 밝혔죠. 아수겁은 카카오톡에서 챗GPT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키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 찾기에 친구 추가가 있어요. 거기에 아수겁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수겁이 딱 떠요. 아수겁, S컵이죠. 아수겁을 채널을 추가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해봤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넣으면 GTX 3.5, 느낌표를 넣으면 GTX4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느낌표를 입력하고 질문을 하면 GTX4 기반의 챗 GPT가 대답을 한다. 느낌표를 입력하지 않으면 물음표를 입력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GTX 3.5 챗 GPT가 답을 한다. 제가 어제 답변하는 거를 해봤어요. 한 여러 번 해보고,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를 알았거든요. 단, GPT-4는 원래 유료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으로 제한했어요. 질문 10가지만 한다.
GPT 3.5는 하루에 100번만, 이건 무료이기 때문에 100번만 질문할 수 있다. 제한적이죠. 그래갖고 기자가 느낌표를 놓고 지구 종말 위기의 순간 한 영웅이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수겁이 GPT죠. 태양계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외계 군단 코스모스 파이어와 이에 맞서는 전설 속 영웅 갤럭시 워리어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을 갖춰 천자 분량으로 만들어 냈다. 반면 GPT 3.5 버전에서는 400자 분량으로 밋밋하게 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워드와 엑셀, 그다음 PPT에 탑재를 한대요. 그래서 연설문을 써주고 PT 자료로 만들어준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코파일럿, 부조종사 AI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파일럿에는 오픈 AI가 새로운 GPS-4 모델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이전 버전인 GTS 3.5,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안 지가 3,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막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다른 뉴스는 볼까요? 연봉 1억, 한국도 파격으로 채용한다. 위튼이 국내 첫 AI 조련사를 공채로 뽑는데 연봉 1억 주겠다. AI 조련사. 야, 1억 주겠다는 거죠, 그냥. 정부 카톡 오픈방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학부모들은 메타의 집단 소속을 냈는데 고의적인 알고리즘으로 해서 자살을 발생하게 만든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그 SNS의 폐해에 대해 알면서도 우울증 등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래 소송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판교, 구로, 클런치 모드 부활 우려, 오징어배 불 켜지나? 이게 이제 그거 같아요. 보니까 노동시간이 69시간. 그런데 이 게임회사가 넷마블 자회사, 이게 많잖아요. 판교하고 구로에는 디지털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하루에 17시간이요. 이게 뭐예요? 주 7일이라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한 셈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69시간을 허용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엄청나게 과도하게 일을 하는데 69시간을 하면 뭐 난리 나겠죠. 그래서 사망 사건, 과로사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 야근도 뭐 한다. 여기 보면은 노조도 없다. 장시간 공짜 야근에 내몰려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해서 중 69시간을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해 왔는데 이런 거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힘들다는 게 이제 구로 판교에 불이 밤낮 없이 켜 있을 것이다. 오징어 배 불처럼 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과로사가 걱정이죠. 한물간 페이스북 월 이용자 수 1,000만 명이 무너졌다네요. 월 이용자 페이스북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네요. 선을 넘는 자 머스크, 일론 머스크죠? 팔 장애 있는데 폭풍 트윗 하더라. 또 입방정. 인스타로 이사 가요. 페이스북 이용자 월 1,000만 명이 깨지면서 인스타그램으로 갔다네요. 페이스북보다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가끔 봐요. 인스타그램을. 가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챗 GPT의 열풍이 있지만 반면 AI 딥페이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에마 왓슨의 음란 광고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죠. 얼굴을 붙여서. 이런 게 이제 생성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있다. 통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볼까요? 부동산은 뭐볼게 있나요? 전세 사기 임차인 대항력 공백, 5개 시중은행이 메운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건설기업 비은행권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남산역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서울 시내 고도 제한 풀어도 될까요? 라는 것이죠. 빌라왕 전세 사기 집에 감정평가사가 있었다? 퇴출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직행 좌석 광역버스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SK온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짓겠다. 아까 이거 말한 거죠. 배터리 3사. 원료비로 30조 썼다.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는 거죠. 부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에 이어 전화도 알려준다네요. 지자체 중에 부천시가 우리가 그 주정차에 이제 불법 주정차의 위치에 가면은 문자가 오는데 전화라도 이제 띠디디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는다는 거죠. 단속을 뭐 제한은 있겠죠. 그리고 KG 모빌리티 35년 만에 새 이름 썼다. 쌍용차라고 이제 안 하고 쌍용차 아니라 KG 모빌리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게 세 글자인데 KG 모빌리티 이렇게 생각. 이름이 바뀐 거죠. 중고차 불만 소비자 불만 건 9천여 건. 아직도 성능 상태 기록부 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알기 쉽게 좀 고쳐야 된다. 기아차 중국 전기차 시장에 달린다. 아마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 가서 전기차 아마 시연을 한것 같아요. 기아 EV 데이에서 준형 전동화 스포트 유틸리티 SUV 콘셉트 EV5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주는 오늘도 전전긍긍. 네. 차주는 아직도 전전긍긍. 충전기 찾느라고 헤맨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하고 생활 경제 좀 보겠습니다. 생활 경제.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450% 늘어났다. 홍콩 두배 늘어났고 중국은 감소했고 중국은 지금 안 들어오죠. 외국인 홍콩에서 많이 들어온다네요. 그다음에 맥도날드 개인 유출 6억 원 징수가 됐다는 얘기 했었고요. 진달래 벚꽃 복숭아꽃 부천 3대 봄꽃 축제가 4월 1일 개막을 한다네요. 4월 달쯤에 거의 다 지금 벚꽃 축제가 일어나요. 우리 저 대전에서도 대청호도 아마 벚꽃 축제가 이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취업 SK 이노베이션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 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완전히 제치고 SK 이노베이션 대단합니다.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래요. 와, 여기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 배터리에서 장래가 크잖아요. 여기 입사만 하면 1억 5천을 받는데 대단하죠. 와, 청년 50만 명이 구직과 취준 않고 그냥 쉬었대요. 역대 최대라네요. 와, 이게 뭐예요? 그냥 쉬었다. 경제활동을 물어보니까 29세 미만 젊은이들이 그냥 쉬었다요. 국민 3명 중 1명, 챗 GPT 써봤다. 챗 GPT를 국민 중 1명, 저도 이제 써봤어요. 이제 저도 요 3명 중 1명 33%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년 구직자 돕자, 강북구 AI 면접 진단 서비스가 시작을 했다. 연봉 1억, 한국도 파격 채용. 네, 이렇게 됐죠. 어느 정도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우리 뉴스, 경향신문의 뉴스를 좀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10분, 20분 정도 들으시고 요약을 해드리면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몰랐던 용어들도 자꾸 들어봐야 알거든요. 이런 신문을 멀리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져요.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져요. 요즘에는 한 달, 두 달만 신문을 안 보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돼요.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